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부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이 길이 30cm의 작은 라켓과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서 펼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 스포츠 쇼다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하키, 탁구로 표현하기도 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 두 명의 선수가 오직 볼의 소리에 집중하며 길이 366cm, 너비 122cm의 테이블 위에 지름 30cm 골주머니에 볼을 넣어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쇼다운이 도입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경기인데 2015년도 세계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할 때 처음 저희 나라에서 대회를 주최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부산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쇼다운의 시작을 함께했던 황태민 감독은 현재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 팀과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에는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국가대표 출신 남녀 선수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국가대표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정경모 선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로서의 쇼다운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생소하게 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이 운동하기에 가장 쉽고 또 비용 면에서도 크게 드는 게 없고 또 운동량도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세계 선수권 두 번 참가를 했는데 참 상당히 저에게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펼쳐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3승의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임순옥 선수. 하지만 임 선수는 쇼다운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범 종목에 선정됐지만 정작 국내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세계 무대까지 나가가지고 국대가 돼서 나가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전국체전도 이래 못 나가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쇼다운을 접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최성준 선수는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이 돼갖고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 복지관에 와갖고 이제 재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쇼다운을 접했는데 다퇴점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니까는 이제 재밌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이제 일단 복지관을 찾아오셔갖고 쇼다운도 한번 해보시면 뭐 많은 저 생활에 뭐 활력소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해봅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에 집중하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다이내믹한 경기 쇼다운. 올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쇼다운 국가대표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세계 시각장애인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소한 스포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쇼다운 선수단 파이팅!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